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8년 전쯤 예림이네 만물 트럭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이경규 가족이 시골에 만물 트럭을 끌고 가서 이것저것 팔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었는데, 방송 자체는 크게 화제를 못 모으고 금방 종영했지만 충북 벌천리편은 아직도 커뮤니티에 캡처되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와서는 돈이 없다며 그냥 마음대로 가격을 매겨 사갔기 때문인데요. 계속 깎아달라고 떼를 썼고 결국 그 가격에 판매를 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뭔가 작전을 짜듯이 속닥속닥 하더니 돈도 안 낸 할머니가 물건을 통째로 그냥 들고 가는 등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 잠깐 본다고 하면서 유재환의 손을 뿌리치고는 그대로 줄행랑을 치는 모습까지 방송되는데요. 그리고 다시 정신 차린 후에 한번 팔아보자며 다시 장사를 시작했는데, 두부 두모에 1,000원에 달라고 떼를 쓰고 2만원어치 물건을 만원에 가져간다고 떼를 쓰다가 그냥 만원짜리 던지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결국 모든 동네 할머니들이 원 플러스 원을 해달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심지어 공짜로 달라는 이야기도 당당하게 하는데, 결국 이경규가 빨리 떠나자고 재촉하여 빠르게 문을 닫게 됩니다. 그렇게 48,000원을 손해봤다고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시골에서 헬모드 겪었던 사람들을 세 번째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귀농인들한테 정착금 내라고 한 울주군 이야기입니다. 전원주택을 지어 귀농한 가정들에게 전부 지하수 이용료로 200만원씩 내라고 했다는데요. 문제는 수도시설을 원주민들이 사비로 만든 게 아니라 군에서 세금으로 만들어준 거라고 합니다. 어떤 입주민은 전원주택 5세대를 짓는데 땅 300평을 내놓으라고 강요받았다고도 하는데요. 결국 사정사정을 해서 3,000만원만 뺏겼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원주민은 관로 보수비용은 관례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겨울에 동파되거나 하면 굴착기 부르는 용도로 그 돈을 쓴다고 하는데요. 결국 객지인들은 연합회를 만들어 서명운동에 나서고, 이렇게 플랜카드까지 거는 등 갈등의 골은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많은 뉴스에도 나오게 되었는데, 울주군의 한 관계자는 간이 상수도 사용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다만 주민들끼리 금전과 관련해 어떤 요구가 오가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안다고 해도 행정기관이 나서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장회의 때마다 외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달라고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며, 이런 충돌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글이 2021년에도 올라왔었는데요. 너무 답답해서 글 올린다며, 현재 신도시 거주 중인데 금방 시골 동네 전원주택 매입해서 리모델링 공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사 중에 동네 이장이 찾아와서 인테리어 사장님께 명함까지 주면서 그 동네에 도시가스 들어오게 하려고 동네에서 애를 많이 썼다면서 도시가스 연결해서 쓸 거면 마을 발전 기금으로 가구당 300만원을 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금액이 너무 상상 초월이라서 부동산에 물어보니 그 동네가 원래 그렇다고 마찰 생기면 힘드니까 내라고 했다고 하네요. 결국 이장한테 전화해 리모델링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300 금액이 너무 부담스럽다 하니, 이장은 오해받을까봐 개인 통장이 아니라 마을 통장 만들어 그쪽으로 받고 있다며, 전부터 그렇게 받아와서 깎아줄 수 없다며 미안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텃세다 아니다로 키보드 배틀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생돈 주고 도시가스 깔려면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300이면 해자인 거라며, 도시가스 마을 공동으로 돈 모아서 깐 거면 300 안 아까운 거라는 분들도 있는 반면, 보통 인테리어 업체와 이장이랑 한통속이라면서 이장이 돈 땡기고 업체한테 소개비식으로 뽀찌를 떼준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골분께서 답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대부분 마을 사람 사비나 사유지도 그냥 내주고 설치하는 경우가 많긴 하다면서, 귀농하러 온다고 하면서 자기 땅은 자기가 챙겨야 한다고 마을 쓰던 길도 자기 사유지라고 철조망 쳐놓은 분들도 많다며, 결국 그래서 그 근처 할머니 할아버지들 밭 돌아가는데 15분씩 걸려서 재작년에 할아버지 할머님들도 사유지에 펜스를 쳤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귀농한 사람 집에 들어가는 길 다 막혀져서 차는 못 들어가서 아예 20분 거리에 있는 냇가에 대고 걸어가야 하다 보니 소송까지 한다고 했는데 졌고, 결국 그 집 지어진 땅 자체가 길 없는 맹지가 되어 지은 값의 3분의 1만 건지고 나갔다고 하네요. 그렇게 귀농자가 더한 경우도 많이 있다고도 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하면서 느낀 시골인
썰입니다. 2022년 루리앱에 올라왔던 글인데요. 1년 이내에 자원봉사 시간 200시간이 넘어야 받을 수 있는 자원봉사증부터 인증하며 글이 시작됩니다. 글쓴이는 취업 준비한다고 자원봉사를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 주로 했던 게 이런 밥차였다는데요. 시골지역, 시외곽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밥차를 대여해서 200에서 300인분 정도의 음식을 뷔페 형식으로 나눔하는 봉사활동인데 자동차 운전수 역할로 재능봉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아침 9시부터 식자재 손질, 급식소 만들기, 의자, 테이블 세팅, 음식 조리 후 음식 배급, 밥차 끝나고 뒷정리 식으로 진행되는데 급식소를 만들고 의자 테이블을 옮기는 작업은 보통 자원봉사하러 온 학생이 하고 가스통이나 화구, 도란스 같이 좀 위험하고 무거운 건 본인이 담당했었다고 합니다. 밥차 배식이 시작되면 그 마을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다 오시는데 100명 중 95명은 젊은 사람이 고생하네, 아이고 잘 먹고 갑니다, 요즘 세상이 참 좋아졌다 등등 덕담이나 인사를 하고 간다는데요. 심지어 몇몇 분들은 안 도와주셔도 된다고 해도 무거운 물건 같이 옮겨주거나 음식 만드는데 거들어 주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꼭 100명 중 3명은 식판 훔치고 식자재 훔쳐가고 배식용 음식들 락앤락에 퍼가고 음료수 박스 채로 훔쳐가고 남 물건까지 훔쳐가고 난리가 난다는데요. 한 번은 가스통 훔쳤다가 손 다쳐서 봉사활동 단체에게 병원비 달라고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명 중 2명은 술은 왜 없냐고 주변에 행패를 부리고 내 돈, 내 세금으로 돈 낭비하냐 하면서 행패를 부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하는 밥차하기로 그 마을 이장과 미리 사전 준비를 끝냈는데 전 이장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와서는 돈 안 주면 밥차 못하게 한다고 며칠 전부터 전화가 미친 듯이 왔고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엄청 시달렸는지 결국은 그 마을에 밥차 하는 거 포기하고 안 갔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지가 오지 말라고 해놓고는 진짜 안 가니까 직접 자원봉사센터까지 와서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세금 떼먹었다고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피웠다고 하네요. 그렇게 자원봉사 하다보면 90%는 좋은 사람들인데 5%의 진상과 나머지 5%의 악성 진상 때문에 진절머리가 난다고 합니다. 누가 그 전의장 사칭 아니냐고 묻자 사칭은 아니었다며 밥차 전에도 버섯 축제 만들려고 했다가 뒷돈 오질라게 요구해서 마을에서도 이건 좀 해서 다른 사람으로 이장을 바꾼 거라고도 하네요. 대도시에서도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면 파리 바게트 단팥빵으로 바꿔달라고 하거나 2000쌀 아니면 안 먹는다며 2000쌀로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등 진상이 나오는 걸 보면 시골이나 도시나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은 것 같기도 합니다. 2022년 블라인드에는 시골 관사에서 근무하는 공돌이 썰이라며 공무원이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첫 번째로 화장실에 개구리가 가끔 나타나서 논에 던져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뱀도 나와서 119 아저씨가 잡아갔는데 살 처분 안 하고 앞에 논에 던져서 며칠 뒤 창고에서 다시 발견했다고도 하는데요. 바로 앞에 할머니가 사시는데 근무지 화단에서 개를 키워서 빡친 계장님이 공무지에서 개를 키우는 게 말이 되냐고 데려가라고 하여 그 이후로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대리 부르면 멀다고 안 간다고 해서 방 잡고 자야 된다든지 가끔 옥상에 외갈인지 두루민지가 앉아있기도 하고 자다가 얼굴 위에 그리마가 지나가고 곱둥이, 콩벌레, 거미 진짜 많아서 처음엔 다 잡았는데 이제 포기하고 공생한다는 글을 씁니다. 시골 가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겪은 느낌이기도 한데요. 시골 사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